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 플라넷입니다. 여러분, 계류와 밑창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죠? 대부분 이거 뭐 구두방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그 샵에 AS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샵에 AS를 맡기면은 한 7만원 정도 비용이 좀 든다고 해요. 사실 7만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가격 같습니다. 왜냐면 펠트 가격이 한 2만 5천원 정도 하고 뭐 붙이는 본드 가격 한 만원 하면 3만원 좀 넘어가니까 7만원이면 꽤 괜찮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 수리 맡기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려야 돼요. 그러면 낚시 가지 못하고 정말 그 순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게 되겠죠. 자,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펠트를 붙이는데 이거 지금 제가 붙여놓은 거는 아는 형님 거 붙여놓은 거예요. 아는 형님께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이 밑창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붙인 거죠.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일단 여기 바닥을 떨어진 면을 고르게 이제 사포질을 하고요. 일단 기존에 있었던 본드를 대강 이제 떨궈낸 뒤에 그 다음에 펠트를 오리고 이제 펠트 오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얘를 펠트 위에 대고서 그 집에 있는 색연필 있으시죠? 뭐 저희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흰색 색연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거 칼로 쓱쓱쓱쓱 오리면 쉽게 오려져요. 자, 오린 다음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자, 근데 그 펠트를 오리기 전에 이 펠트 한 장을 사시면은 한 세 조개 신발을 붙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장 사고 나서 나머지 하나 나오면은 그거 다음에 또 쓰면 되고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고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준비물은 뭐 펠트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본드는 이제 폴리우레탄 본드가 필요합니다. 이게 방수 본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에서 사용할 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본드예요. 이게 폴리우레탄 고릴라 본드인데 이게 자칫 우드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펠트가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칭칭 감아줄 테이프, 박스 테이프,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중간이 이 펠트 중간에 이게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꽉 매주려면 처음부터 좀 압박을 해주기 위해서 이 신발끈을 준비를 했어요. 신발끈, 그 다음에 이 본드를 고르게 발라줄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칼 필요하고 이제 이것을 재단할 이제 바닥에 깔아놓을 뭐 제도판 같은 거 그런 거 좀 필요합니다. 자,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오리고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. 자, 처음에 이것을 이제 테이프로 감아야 되니까 이게 이 신발이 조금 부력이 좀 있어야겠죠? 아니, 부력이라기보다는 모양새가 너무 이제 망가지지 않도록 안에다가 신문을 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재단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얘를 붙이는데 본드를 바른 다음에 붙이면 되는데 이 폴리우레탄 본드라고 하는 게 물하고 결합했을 때 가장 큰 접착력이 발생한다고 해요. 그래서 신발에다가 본드를 바르고요. 그 다음에 이 펠트에다가 물을 이제 뿌려가지고 집에 있는 분무기 있으시죠? 분무기 뿌리신 다음에 얘를 붙여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칭칭 감아주면 돼요. 세게 압박을 하면서 감아주면 딱 붙습니다. 형님이 이거 제가 붙여드린 거 한 1년 신으셨어요. 근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펠트에 대비해서 이 리페어 펠트들은 조금 내구성이 좀 약한 편입니다. 오리지널에 붙어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닿는 경향이 있어요. 저도 이게 떨어져서 못 신는 게 아니라 이 펠트가 너무 빨리 닳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해서 쓰고 있고요. 자, 이 펠트 교체 뭐 시간 간단합니다. 한 30분도 안 걸려요. 그러니까 집에서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고, 또 펠트라는 게 소모품이에요. 타이어 같이 뭐 자동차 막 달리다가 이제 타이어 떨어지면 가는 것처럼 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가서 펠트가 닳아지면 뜯어내고 다시 붙이시면 돼요.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게
끝까지 신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밑창을 수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진다. 왜냐면 이 앞부분에 이런데 마모가 되면 얘가 나중에 붙을 때 이 마모된 부분까지 끌어당겨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마모가 다 되었으면 뜯어내고 새거 다시 붙이면 됩니다. 저는 뭐 이거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고요, 그냥 고릴라 본드로 한번 붙여봤는데 너무 잘 붙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매번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거 심스 리버텍 이거 계속 쓰고 있는데 정말 튼튼해요. 문제는 이 펠트가 떨어지기 전에 이 보아끈이 먼저 떨어진, 이 레이스가 먼저 떨어진다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오래 신고 있습니다. 작업하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릴라 본드가 발 같은 데 붙었어, 묻었어, 근데 이거 어떻게 떼어낼게요? 저도 처음에 되게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떼어낼지 해서 고민 많이 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. 집에는 아세톤 있죠? 엄마들 쓰는 매니큐어 지우는 거 있죠? 그 아세톤을 그 본드가 붙은 부분에다가 부어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놀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항상 주의점은 장갑을 끼고 꼭 작업을 진행해 주시라는 거. 자, 이렇게 본드를 붙인 거 제가 오전에 오늘 11시에 붙였으니까 이거 내일 11시면은 완벽하게 붙을 거예요. 이 본드가 한 24시간 정도 붙이고 나서 사용하게끔 돼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붙이고 나서 바로 신는다기보다는 하루 정도 냅뒀다가 그 다음에 신으시면 아주 접착력도 좋고 튼튼합니다.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제품으로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릴라 본드 미국 제품이에요. 생각보다 우수해서 정말 놀랐습니다. 광고는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펠트 수리 집에서 간단하게 30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다. 누구나 할 수 있다. 이상이었고요. 여러분들 집에서 꼭 펠트와 버리지 마시고 한번 붙여서 다시 써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 블라이프라이셨습니다.